맞을게요. 네. 마틴 두 줄. 보세요. 야. 오. 와, 여기 단체가 안 보이는가? 야. 이름도 안 보이는데. 아, 우리가 안 보이잖아. 이름도 안 보인단 말이지. 저희 운동부 특집 아니죠? 오늘 놀벤투스 야유회 떠날 우리 2조가 입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박지영입니다. 지영 씨! 안녕하세요. 모델 유리 씨. 유리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어, 그래서. 아, 러시아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맨에서 햇병아리를 맡고 있는 김진곤이라고 합니다. 진곤 씨는 딱 봐도 막내 같은 느낌에 약간 오, 잘생겼어요. 아이돌 요즘의 느낌에 원, 투, 쓰리, 포! 분명히 무섭습니다. 야유회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빼놓으셨죠? 네. 정말 그 멤버들 정말 기라성 같은 네. 대한민국의 3모델들입니다. 모델 후배들한테는 일단은 얘들아 계속 쉬지 말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몸이 재산이니까 모쪼록 무사히 잘 다녀오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다 볼 수 있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한번 주시겠어요? 들어오세요. 사선을 이렇게 끼면 되나요? 끼면 되나요? 제가 빛을 이거 하게 너무 좋아요. 진짜 많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여기랑 요 사이 안에 저희가 알아서 포즈를 취할 거예요. 어머 세팅 좀 촬영할 수 있는 세팅 좀 해주세요. 그냥 자리 많다. 안전한 거 중앙에 따라서 운전. 오버 젝트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와, 이 좋다. 근데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저기 한가운데 가려버린다고요? 저기 한가운데 가려버린다고요? 와, 기분다. 우와. 멋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오늘 가신 분들 중에서도 서열이가 있지 않으실까? 누가? 세대가 있죠. 1세대 있고. 1, 2, 3, 2가 딱. 화석군. 아, 1, 2, 3하고 맞네. 선생님이. 1이고. 피디라고 그러셔가지고. 단골 쪽에 계시다니까 저 되게 괜찮아요. 단골 쪽에 계시다니까. 되게 싸요, 저. 2위가 그러면은. 아, 저. 2위가. 표정 언니. 언니 아이 때문에 2위인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아니에요, 언니가 먼저. 아니에요, 언니가 먼저. 바로! 아니에요! 바로 그냥. 정답은 젊어 보이고. 후배가 제일 무서워, 후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개그맨보다 더 여기 모델 쪽이 군기가 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있어요. 군기라니. 네. 군대도 아니고 군기가 아니. 왜 됐어요? 군기는 다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오늘도 저기 후배들이 무서워가지고 눈을 봤어요. 눈을 봤어요. 이거는 옛날에 형이 나한테 했던 얘기야. 예전에는 선생님이 선생님. 선생님인 줄 아시고. 예전에 알아서. 그래도 뭐 선배님들 뭐 이렇게 무대에 쓰면 선배님들 뭐하고 식사. 식사. 밥 챙겨야 되고 후배는 절대 의자에 앉아있으면 안 되고. 똑같네. 그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같은 거울 쳐다봤죠. 진짜로? 거울이 몇 개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수면대에서 이렇게 손 씻고서 선배랑 거울로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화장실 밑에. 화장실 집 앞에서 계속 손 씻는 거예요. 우리 진짜 좋은 세상이다. 우와, 나 눈 마주치지. 네, 옛날에. 나 다시 일어나시! 오락부장 이제 왜냐면 이제 잘 따라오라고. 야 여기는 근데 왜 여기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음료수에? 뭐 이거 이런 게 있네. 복숭아 0칼로리. 아무래도 모델사다 보니까 이렇게 칼로리까지. 아니 근데 이거 복숭아는 있을 거 아니에요? 향만 들어. 향수야 향수 뿌린 거야 음식에다가. 아 대박이야. 못 써.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0칼로리는 다 있는데 저기 오히려 칼로리 있는 것들이 다 매진인데요. 얘는 칼로리 있는 것들이 다 매진인데요. 얘는 뭐야 이게 저것만 보충을 해놔요. 안 하죠. 에이 먹었네 먹었어. 자 가시죠. 갑시다. 여러분들 다리 길이를 감안한 부족하고 넓은 실내. 카메라 조심. 여기 부담스러운데요? 카메라 오빠 이쪽 앉을래요? 잠깐만 저기 아까 중고등학교 때 1진 자리 아니야? 아 짱 자리.
우리 저기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네. 네. 숙면은 장수의 비결이거든요. 안정적이에요. 야, 뒤에 봐. VIP라고 써 있어요. 이거 15분 가는데 그 생각.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앉으면 좀 다리가 좁거든요. 이게 무릎 여기가. 여러분들도 좁죠, 좀. 무릎. 좁아요. 좁죠. 무릎. 좁아요. 좁죠. 근데 이런 걸 다 많이 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꾸길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해요. 몸을 되게 잘 꾸겨요. 예를 들어 맞아. 잘 때도 다리를 항상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다리가 여기 올라오고. 안 다치는 거지. 너 너무 넓거든요. 그 자세가 제일 편해. 맞아요. 진짜 다리 여기다 붙여갖고 말아갖고 붙이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했다. 무릎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약간 걸쳐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무릎이 딱 껴져요 여기에. 와, 난 안 되니까. 무릎이 여기 안 닿네요. 자꾸 이렇게 내려갈라 그래가지고 더 불편해. 갑시다. 자, 도착했습니다. 레고. 이렇게 와보긴 또 처음이네. 도심에서 도심으로. 야, 그냥 길 한복판에 있네요. 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어떡해, 12월이야. 아무것도 감사합니다. 와, 되게 좋다. 오. 안녕하세요. 아, 야, 우리 같이 자야 돼? 어? 아, 잠깐만. 야, 그거라. 너무 오면 죽는다. 너무 오면. 너무 덥고. 와. 저거 같아요. 그럼. 컴을 캐치야. 한 사람의 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내 다리. 나도 나 신발 좀 벗겨줘 봐봐. 뭔지 알지? 이거 혼자 못 벗는 거. 너 예쁘게 담았어? 네, 나름. 나름? 저도 그거 좋아해. 저도 입었어요. 너 입었어? 같이 쓰자. 내 넓이에 이렇게 큰 거 갖고 왔어. 저도 그거. 바디 러션. 넓이에 갖고 왔어. 너 샴푸 갖고 왔어? 입었어. 커피 한 잔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캠입니다. 반갑습니다. BJ 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피 맛있게 먹는 방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스트 때려줘야지. 역시. 아, 이게 그 유럽에서 네, 12년 동안 배워줬던 네. 그 바리스타. 아, 예. 아, 이게 세계적인 바리스타예요. 그냥 누룽지.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누룽지 우린물인데요. 오늘의 비제 정혁 커피 마득이 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승훈 오락 부장과 함께하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 비바람이 치던 바람 잔잔해 내려오면 노래 그대 웃으려나 저 바다 건너서 세 명
시간만큼은 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첫 번째 경기는 음악과 함께하는 림보 탈출! 애들이 길어서 그런지 춤은 사실은 원래 큰 사람들이 좀 허우적대는 게 있잖아요. 아, 근데 좀 춤도 시켜보세요. 허우적대는 게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